비가 오는 날에 장목수님 공방에 왔습니다. 엊그제 조용해 임마. 엊그제까지만 해도 치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조립을 다 해놓으셨네. 장목수님 예쁜 딸을 위한 방이랍니다. 여기 한 몇 평 되죠? 7평? 6평. 일반적으로 6평이 이제 농막으로 쓰이는데 이건 별채로 해서 나중에 농막용으로 뭐 판매도 이렇게 판매보다 농막용으로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저 목재는 아주 특별한 목재인데 뭐라 그랬었죠? 메타세콰이아. 잘 쓰지 않는 목재인데 처음으로 시도를 목재가 어디서 들어와서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게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예, 그 큰 나무가 없는데 워낙 잘 자라는 나무라. 그러면 장목수님하고 서종에 제가 아시는 분의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별장이라고 해야 되나, 작게 만들어 놓고서 세를 주셔가지고 많이 실내가 물도 새고 뭐 지붕도 좀 보수하고 실내도 좀 보수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장목수님하고 거기 가서 좀 집이 어느 정도인지 상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왕 갔던 김에 북한강이 보이는 풍경도 좀 찍고 요즘에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이 남의 집 구경하는 겁니다. 남들 사는 것도 재밌지만 남의 집 구경하는 거, 특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 남의 집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다니다 보면 저보고 좀 가서 좀 봐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수님, 내가 공부를 좀 하려니까 힘든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자연목으로 집을 지은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그렇지. 자연목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시간이 어쨌든 목재가 자연목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낙엽송이나 이런 거 말하면 쭉쭉 뻗은 게, 수입목이나 이런 거는 쭉쭉 뻗어서 수평 수직 잡기가 쉬운데 자연목은 그야말로 자연목이잖아요. 이제 오래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기둥으로 주로 쓰고 대들보로도 쓰더라고요. 대들보하고 기둥은 자연목으로 써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죠. 이런 보나 뭐야 돌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게 좋고 깔끔하고. 그래서 대들보, 그 휘어진 대들보가 참 예쁜데 보가 저 끝머리에 있는 것도 보인가요? 보라고 볼 수도 있잖아. 끝머리에 있는 건 보가 아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저 끝머리 것도 이제 보로 생각을 해서 보처럼 똑같이 깎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 저쪽에 지금 해놓으셨잖아, 저거 마냥. 네, 그 막대지 집. 예? 네? 막대지. 아, 맞배 지붕 집일 경우에, 네, 맞배 집일 경우에 네. 저 끝머리 저기 도리를 어떻게 보면 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그걸 보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네. 네. 저기가 우리나라 유명한 대거 저기 그 어디에 나오더라? 이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 어디에? 문화재로. 문화재로? 응. 절에?
아니 절은 아닌데. 예. 그 어떤 누각. 누각 정자. 누각. 아 정자가 아니고 이제 한옥 옆에 붙어 있는 누각. 아니 누 그냥 누로만 만들어 놓은 거. 아, 누로만 만들어 놓은 거. 아 그걸 목수님이 봤는데 예쁘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옛날부터 유명한 거시기. 아이 거시기가 거시기가 거시기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그 어젠가 있는데 내가 기억했는데. 에 어디 밑에 지방이에요? 안동 지방. 안동. 안동 뭐 하회 마을이겠지 뭐. 하회 마을이나 저기 아이고 양동 마을인가? 양동마을. 양동마을. 네. 그건 왜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석가래 걸 때. 석가래 걸 때? 전략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양쪽에 있는 맛배지붕에서 바깥에 보이는 것도 자연목으로 해서 휘어진 곡선을 양 날개 치고 그죠? 양쪽만 치는 거죠? 중간에 그 칸막이나 벽이 없을 때 그런 방법을. 아 칸막이나 벽이 없을 때. 그 칸막이나 벽이 없을 때. 아니 칸막이 내벽이 없거나 내벽이 없다고? 벽이 없는 경우. 저쪽에 벽이 없다고요? 응.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정자루 같은 거나 이런 데 실내에서는 우회를 막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내에서는 우회를 안 막지. 근데 외벽에서는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 그 위를 막아야 될 경우에는 마감이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감 시간 가시기가 방법이 한정이 돼 있어. 아니, 그거는 뭐, 쫄 때 대구서, 적당히 대구서, 흙 바르면, 폐벽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손쉽고 빠르고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경비가 많이 들어요. 아니 뭐 한옥에서 경비 얘기는 하실 거 없고 멋을 얘기할 때는 경비 얘기는 빼야지. 거기 막는 방법이야 뭐 아 방법은 있잖아요. 몇 가지로 한정해서 이제 미장을 한다든가. 벽돌 싸서 흙으로 땜빵을 하고 바깥에 미장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도 없는데. 최종 마감은 미장으로 하는 건가? 봄비가 아주 세차게 옵니다, 이거. 제가 서종에 목수님하고 같이 갈 건데, 뭐, 비 오는 날은 뭐, 내장공사 아니고는, 아, 이건 뭐, 내장공사 할 수 있겠네. 지금 요거 구성이, 어떻게 보면 요쪽에는 주방, 침실이에요? 침실. 여기는 이제 침실이나 주방 쓰고, 저쪽은 화장실 쓰고 양쪽에 한 1m 50? 내경으로 1m 50, 1m 50에 이쪽 폭은 얼마예요? 3m? 내경이 3m? 내경은 2m 90. 2m 90. 아, 바깥에 중심이 3m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컨테이너하고 똑같다고 봐요. 아, 컨테이너하고 똑같이? 그럼 3에 6.5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3에 6.6. 3에 6.6. 외경이? 3에 6.6. 지붕은 우선은 짧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겹쳐마 비슷하게 쭉 낸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는 겹쳐마 없이 완성해놓고. 예, 여기서는 이제 완성해놓고, 이동해서 설치할 때는 이제 처마를 좀 옆으로 내고
그리고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 위에 이제 단열을 하겠네요. 그죠? 지붕은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옥 짜맞춤, 전통 한옥 짜맞춤 구조로 해서, 그 제가 한 2년 전에 그 저기 어디야 원주에 가서 한옥 전문으로 하시는 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태백 뭐라고 하시는데, 거기 이제 상호가 태백 산업인가 아마 한 사장님이신데, 언제 한번 거길 한 번 더 가야 되겠어요. 그 금강송도 목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시루에 탄탄하는 건물이고. 아니, 그렇지.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한테도, 그분의 이제 전통 건축하고, 뭐, 사찰, 제실 주로 하고, 이제 뭐, 대감님들, 돈 많은 분들 막 그냥 무한대, 뭐, 엘리베이터? 집안에 그것도 있다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인가 보다. 그건 그거고, 이렇게 농막 개념으로 하나 짓는데도 한옥 짜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공을, 벽체 완공까지 다 해주시는 거는 기본일 테지만, 요 상태로도 납품이 가능한가요? 그분도 그랬거든. 기둥하고 부재만 할 수도 있다. 요즘에 이제 재주가 많으신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 찍으려고 자기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그런데 이렇게 대목수님의 그 전통 기법까지 단숨에 배워서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요 상태까지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요 상태까지도? 네, 여기는 부재를 판매도 하고. 아, 부재를 판매도 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한 곳.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 예,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또 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분리도 하잖아요. 한옥의 특징이 그거니까. 그러면, 요 두께나 뭐 대략 그 목재의 두께나 나무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붕 방수까지, 지붕, 요 목재, 여기까지만 하는 데는 대략 기본 비용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500에서 1000이야? 1000에서 2000이에요? 최소 기본 어디도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좀 애매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두리뭉실. 이 정도 하면 한 800? 800에서 한 900. 예. 한 800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500에는 어림없죠? 예, 네, 어림없고. 그걸 여쭤보는 거야. 우선 한 800 정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네. 여기서 이제 800, 900, 뭐, 심하게는 8,900 정도 들여서 이 기초 기둥을 조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은 뭐가 제일 급해요? 지붕. 처마하고 지붕. 그렇지, 이제 처마 늘리는 거 하고, 지붕 올리는 거. 그 지붕 올릴 때는 위에 뭐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저기다가 원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단열도 좀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지붕 올라가는 거. 2단 석가래 하나 더 올라가고. 2단 석가래? 아, 위로 석가래가 하나 더 올라가요? 그렇지. 더 올라가서 거기가 단열층이 되는 거. 아, 석가래로 이렇게. 저거는 내가 이런 석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제로 각 석가래를, 예. 지붕 모양만 갖는 거. 아, 그거는 완전히 덮여서 안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중 석가래를 올려서 거기에 단열재 넣고 인슐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단열재를 넣고. 그리고 이제 또 합판이라고 합판 판재 넣고. 판재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방수 시트. 방습지. 타이트. 방습지. 네. 저거 방습지. 네. 네. 방습지 넣고. 네. 그 위에 이제 방수지 넣고. 방수지? 예.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기본 마감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재주 있으면은 본인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예, 그 다, 지붕을 먼저 하고 지붕, 처마 지붕. 늘려서 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벽체는 어떻게 하죠? 벽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예, 아니,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방법을 몇 가지 목수님이 주로 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목구조로 가는 게 좋아. 아, 이동식 목구조로 가는 게. 아니, 요거를 그대로 가서 사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춘천에서 귀한 분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저희 땅에 이제 그 소풍 겸해서 오셔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신다고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뭐 다음 주로 약속을 연장했습니다. 목수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말은 게, 그, 벽체 시공이잖아요? 벽체 시공, 목조주택하고 같이 가는 거죠. 아, 목조주택 하듯이, 여기다 벽에다가 이제, 저기, 그, 마감, 그, 뭐야, 목재를 대고, 인슐레이션을 넣든가, 조금. 지금까지, 그, 단열재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우수한 게, 그, 인슐레이션. 아, 그게 지금, 영상에서는 금연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 그렇네. 문 달고 지붕, 저기 문 달고 창 달고 그 다음에 바닥 얘기를 해야지. 바닥은 어떻게 할까요? 바닥은 건식 보일러로 가는 게 맞지. 예? 건식 보일러? 보일러가 뭐예요? 건식 보일러가 뭐야? 기름 보일러? 아니, 그, 보일러 난방 자체를. 예. 어떤 습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예. 그냥 건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전문 용어 빼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건식 보일러가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 건식 보일러는 나도 설치 안 해봤어. 아, 그, 예,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럼 거기까지는. 아, 에, 보일러는 알아서 해라. 사람 불러서 하는 거지.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데들은 그 보일러 하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에, 그리고 또 뭐 이거로 찜질방 같은 경우로 작게 그 작은 실내에다 넣는 그 뭐야 전기 판넬 말고 그 물, 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 보일러 그 네, 조그만 거 있잖아, 통. 예, 전기세도 뭐 얼마 안 나와요, 그거. 그걸로 하는 거. 예, 겨울에 얼어 터질 일도 없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해 놓으면은. 이런 실내가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해놓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실내에 기름 보일러 돈 백만 원 주고 기름 보일러 떼잖아요. 빵빵하고 간단하고 굉장히 좋아. 그렇지. 예? 그 저기 저거 넣고서 제대로 기름 보일러 까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물 쓰고, 또 온수도 쓰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를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지. 예. 그 베토벤 하우스 가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습식이나 건식이나 거기다 오래 두고 쓸 것 같으면은. 예. 이것은 그냥 이동해야 되는 예, 그렇지. 예, 예. 아니, 이제, 이건 이제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거의 고정이다시피 한 거니까. 그럼 일단은 돈 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거, 지붕까지 다 해서 완전체로 만들어서 납품하려면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요? 한 3천 정도. 3천? 아니, 확 올라가네? 한 2천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가격이 좁은 부분 빠트려만 아,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3천? 그렇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종으로. 비가 오는데 오늘 할 일 없잖아요.